안녕하세요. 미국 기다리쌤입니다. 오늘은 미국에서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를 사는 방법은 중고차와 새차가 있는데 오늘은 중고차를 어떻게 구입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자, 미국에서 중고차를 살 때에는 여섯 가지 정도의 방법으로 함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고차 시장에 나와 있는 중고차를 사는 방법. 두 번째로는 동네 주변에서 개인이 집 앞에 내놓은 중고차를 사시는 방법. 세 번째로는 벼룩시장 같은 지역신문을 통해서 사시는 방법. 그 다음에 옥션을 통해서 중고차를 사시는 방법과 새차 자동차 딜러에서 자동차를 사시는 방법,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고차를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뭘까요? 자동차의 외관일까요? 아니면은 트랜스미션이나 엔진처럼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자동차의 부속기관을 먼저 보셔야 될까요? 네,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자동차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이나 트랜스미션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중고차를 살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여러분들이 택하실 수 있는 방법은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고차를 사시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은 차량의 사고 기록, 아니면 홍수로 데미지를 받은 기록이 있는지, 아니면 이 차의 소유주가 빚을 갖고 있든지, 아니면 연체가 됐었던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를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네, 그 방법은 자동차마다 고유의 번호인 빈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 빈넘버를 가지고 carfax.com이라는 www.carfax.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빈넘버를 누르시면 그 자동차에 관한 모든 자동차 히스토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무료로 잠깐 보실 수도 있지만 대략 몇십 불 정도를 지불하시면 정확하게 그 자동차에 대한 히스토리를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개인으로 나온 자동차가 됐건, 중고차 시장의 자동차가 됐건, 또한 새차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중고차가 됐건, 차량 테스트를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외관에 있어서 타이어하고 어떠한 커다란 데미지가 없다면 테스트한 후에 마음에 두시면 그 차에 대한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사실 때 개인적으로 사시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이나 새차 딜러 같은데, 또한 벼룩시장에 나와 있는 차를 사고 싶은 차가 나왔을 경우에 테스트 드라이버를 하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 그러더라도 바로 사시게 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간 텀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고요? 그 이유는 자동차의 가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중고차 시장에서 나와 있는 중고차들은 사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하고 맞추어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참 좋겠지만,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보다는 자동차의 가격이 조금 높다면, 차는 정말 사고 싶은데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경우, 그렇다 그러면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를 가지시고 중고차를 사시는 게 어떨까요? 자, 첫 번째로 중고차 시장이나 새차 딜러에서 보신 중고차인 경우에 마음에 드신다 그러면 그 빈넘버만 가지고 첫날은 알아오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이트에 가서 차의 히스토리를 확인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중고차 시장이나 아니면 새차 딜러에다가 내 정보에 있어서 이메일이나 전화번호만 두고 오세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중고차 시장에서의 판매처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월말이나 연말에는 자동차를 꼭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전화가 오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전화 상담으로 해서 내가 이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있다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자동차를 내가 구입을 했을 때 어느 조건과 어느 가격의 적정선을 맞춰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딜을 좀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어느 조건에서의 가격이 딜이 성사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더 좋은 옵션에 대한 부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자동차를 구입을 하실 때의 제일 전제 조건은 자동차의 사고 기록이 없고 또한 소유자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기록이 없는 경우라는 전제 하에 자동차의 가격은 대부분 차량의 년식, 그 다음에 마일리지, 그리고 차량의 옵션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대부분 뭐 선호가 되는 새 차인 경우에 자동차 컬러 같은 경우는 별로 좌우가 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자동차를 사시는 데 있어서의 인터넷으로 사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경매를 하는 사이트나 아니면 중고차 시장으로 내놓은 벼룩시장의 개념의 중고차 시장이 인터넷에 대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인터넷에 있는 중고차를 사시고 싶을 때에는 미국의 대표적인 인터넷 사이트는 www.kbb.com으로 들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리테일 프라이스가 있고 트레이드인 프라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즈드 카 밸류라는 코너가 있고요. 그렇다면 중고차는 유즈드 카 밸류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사고자 하는 차량의 종류, 년식, 마일리지를 입력하시면 현재의 그 차의 시세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받으신 시세를 가지시고 아까 말씀드린 중고차 시장에서 마음에 드셨던 자동차나 아니면 새차 딜러에서 마음에 드셨던 자동차 아니면 인터넷상으로 마음에 드셨던 자동차를 그 가격에 예산을 잡고 딜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사실 때에는 현찰로 캐시로 모든 것을 주시고 사시는 방법과 또한 자동차 중고 딜러인 중고차 시장에서 페이먼트를 내시고 할부로 사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고차를 사시는 경우에는 가능하다면 예산을 좀 낮추시더라도 현찰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크레딧이 좋은 경우가 별로 없고 크레딧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유스트카를 판매하고 있는 중고차 시장이나 새차 딜러에 가셔가지고 중고차를 구입하실 때에는 페이먼트의 이자율이 발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페이먼트의 이자율이 발생을 하면서 최소한의 2,000불에서 많게는 4,000불, 5,000불까지도 현재 자동차 시세보다 비싸시게 사야지만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중고차 시장에서 차를 사실 때에 개인적으로 사시는 경우가 아니고 차 딜러나 중고차 딜러를 사시는 경우에서는 차량 가격을 합의를 보신 다음에 가능하시면 타이어가 만약에 노후가 되어 있으면 타이어의 교체 정도를 요청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차량 내부 중에 있어서 필요하신 부분에 있어서 좀 고쳐서 구입을 할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시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런 것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차량을 사시기에 좋은 시기에는 연말과 다음에 연초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말이 있고요. 왜냐하면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는 자동차 딜러의 세일즈분들이나 아니면 자동차를 중고차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세일즈맨분들은 기본급을 가지시고 그 다음에 차량을 판매한 거에 따른 실적으로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동차 딜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말과 연말이 되면 대부분 자동차를 소비자가 원하는 가격으로 해서 차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식이 지나면 자동차의 가격은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월말인 경우에는 실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인터넷 경매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 인터넷 경매로 들어가시게 되면 자동차의 대부분 가지고 있는 소유주의 주소지나 지역이 나오게 될 텐데 때로는 멀리 있는 지역의 자동차가 내가 비드를 해서 마음에 드는 자동차를 사고 싶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멀리 있는 자동차를 내가 눈으로 보지 않고도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이런 고민을 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빈넘버를 통해서 carpex.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차량 먼저 조회를 하시면 되고요.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실 때 자동차 인스펙트만 대행을 하는 회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 인스펙트만 대행하는 회사에다가 수수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고 대신 인스펙트를 받고 내가 차를 구입하면 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조금은 노하우가 있으시는 게 좋겠죠. 왜냐하면 그 인터넷 경매 자동차를 사시면 다양한 자동차가 굉장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가격도 옵션에 대한 분포도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 가지로 해서 자동차 중고차 시장에서 중고차를 사셔야 되는 방법론에서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종합을 드리면 빈넘버를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그 빈넘버를 통해서 www.carfax.com에 들어가셔가지고 차량의 히스토리를 조회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상이 없으시다고 하면 뭐 예산에 맞게 구입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 carfax.com을 통하기 전에 내가 자동차에 대한 전혀 지식이 없으시다 그럴 때에는 www.carfax.com
kbb.com에 들어가시면 현재 자동차에 대한 used value와 새 차의 가격, 그리고 내 차를 트레이딩 할 때에 어떤 가격으로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많이 쌓으시게 될 수 있고요. 또한 자동차에 대한 중고차 시장에서의 경험도 비간접적으로 넓히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에 사시면서 좋은 차로 마음 편하게 생활의 수단으로서 이용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